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고2, 문과 그리고 예체능 학생 여러분. 오늘 끝장 토론회 사회자 최우재입니다. 저는 EBS에 선발된 EBS 신규 수학 강사로 올해 저에게는 EBS 강의 첫 출연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자리에 강사가 아닌 MC 왕종근 역할로 이렇게 출연시킨 우리 담당 PD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의 토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수학 나영,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수학은 수학답게 수학의 왕도를 알려주는 최현진 선생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왕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은진입니다. 다음은 수학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수학 공법을 소개해 주실 안국 선생님. 수학의 레볼루션을 꿈꾼다. EBS 수학 영역의 이단아 안국 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연 고2 수학 나영 1, 2등급 수준, 즉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될까요? 먼저 안국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고2 최상위권의 수학 공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양반, 지금 1, 2등급 받는 애들의 공부법을 설마 물어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위권의 공부법 부탁드립니다. 얘네들은 이게 이 머리가 이게 되는 애들이에요. 벌써 수학 1, 2등급을 받았다는 것부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응? 이게 되는 애들인데 공부법은 무슨, 얘네는 그냥 놀면 돼요. 응? 그 친구들 꼬셔가지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야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 공부 못하게 같이 꼬셔서 막 논 다음에 시험 보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바짝 해가지고 성적 딱 받아가지고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응? 이게 나의 수학 유전자다, 이걸 보여주면 된다고 애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면 돼요. 혹시나 실수를 해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해도 괜찮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아, 이 친구는 친구들을 위해서 1등급을 나누어 주었구나 해서 1등급을 나누어 주는 나눔과 배려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학생이구나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실 거라고요. 야, 그것도 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놀면 돼요,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1, 2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성적이 잘 오르거나 떨어지지도 않지만 반면에 이 과목에 한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과목은요, 기초부터 찬찬히 밟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눈에 보이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진 않더라도 만약에 지금 공부를 소홀히 했다가 3학년이 되었는데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 친구들에게 이런 막말을 하십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아라 입니다. 자, 일단은요, 먼저 공부하는 패턴이 잡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문과 학생들이니까 완전히 내가 씹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되요. EBS에 보시면 기출의 미래라고 해서 1, 2학년을 위한 기출 강의와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개념까지 잡고 나서 기출을 같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수학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도 좀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만 겨울방학 때 공부를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학습계획표를 좀 치밀하게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휴, 학습계획표는 무슨, 얘네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보는 쪽쪽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는 계획표를 짤 시간도 낭비야.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공부하면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이 우리 계획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계획, 또 단기적인 안목에 의한 계획을 좀 세워서 요 시간 내에 내가 공부를 좀
밀도 있게 한다는 생각을 좀 꽉꽉 채워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기 목표랑 단기 목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장기 목표라 하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을 겨울방학 내에 뭐 한 번 정주행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장기 목표로 생각하시면 쉬울 거고요. 단기 목표라는 거는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미적분 원에서 뭐 함수의 극한 부분에서 뭐 첫 번째 부분을 다 마스터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한 시간 내에 문제 풀이 8문제를 뭐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단기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능 대비를 고2 시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예습을 통해서 고난도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하자. 그리고 장기적과 단기적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수학 3에서 5등급 성적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우리 3에서 5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말하는 좀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수학이라고 하면 기본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념 위주의 학습을 우선 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충분한 학습이 된 다음에는 개념도 사실 예제 문제를 통한 공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예제, 그 중에서도 좀 양질의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같이 학습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예제와 개념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해설지를 보고 모르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요.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발췌해서 보는 것이 아마 효과가 높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답노트,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쓰지만요, 오답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들도 같이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친구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항상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3에서 5등급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성적을 올리기는 가장 좀 어려운 등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좀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어떤 이런 벽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급한 마음에 문제를 개념보다는 문제를 양치기로 엄청 많이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만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개념 학습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그에 맞는 예제 문제로 개념을 닦아나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념 학습, 예제 문제, 오답 정리, 아우, 지겹지도 않소? 그 맨날 똑같은 이수학 선생님도 저석수도 맨날 개념. 아우, 좀 내가 이제 한마디 해도 되겠어? 네, 말씀하시죠. 자, 네. 우리가 선생님들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얘네들이 안 해봤겠어? 뭐 개념 정리하려서 했지, 오답 정리하려서 했지, 노트 만들려고 했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라고, 응? 오히려 나는 역발상으로 이걸 깨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제가 준비한 것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네. 이 표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 등급 기준표입니다. 자, 봐요. 이 2등급은 이제 11%까지고 상위, 5등급은 상위 60%까지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3에서 5등급 이 친구들은 11% 초과 60% 이하인 친구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자, 봐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얘네가 1등급, 2등급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요. 얘네는 공부 기계야. 그냥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당신은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애들이야. 전쟁이 나도 막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와서 벙커 속에서 자, 전쟁 끝나면 수능을 볼 테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문제를 풀 그런 애들이라고. 얘네를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 이 7, 8, 9등급, 6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6, 7, 8, 9등급 이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 입장에서 솔직히 얘네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지 속으로는 다 예, 내가 공부 안 해도 얘네는 이긴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도 여기 못 올라가, 안 해도 여기 못 올라가, 해도 안 내려가, 안 해도 안 내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응? 인정? 인정.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자, 봐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지 알아? 시험 보기 전에는 되게 불안해하면서 놀고 시험 보고 나서는
마음 편하게 놀고. 그러니 우리 마음 편하게 놀긴 하자. 이거지. 어차피 변화는 없어. 이다나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도 진실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착각할까 봐 참 걱정되네요. 사회자님, 제가 준비한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EBS 수강곡의 글들을 모은 자료입니다. 네, 이 글들 우리 멋진 사회자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네, 부탁드려도 물론이죠. 될까요? 네. 수업 시간에 확률과 통계를 들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학원에서도 벙짜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만 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수강을 하게 됐는데 2등급을 했습니다. 다음 글을 볼까요? 오늘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교 3등을 해봤다고 써있네요. 처음 이 학교에서는 4등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다가 교과 3번, 워크북 3번, 자료설문제 3번 반복해서 풀고요.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사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물어볼 데도 없고 배울 데도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강의 덕분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이라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뀌세요. 안 바뀌면 성적도 그대로요. 이렇게 써있네요. 네. 선생님 보셨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해도 안 된다, 안 해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자, 이 글들은요. 제가 실제로 이번 학기에 확률과 통계라는 학교 시험 대비 특강에서 진행한 강의에 올라온 실제 수강 후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EBS 강의와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 3에서 5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수학을 잡아갈 수 있을지, 등급을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올림포스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일단 탄탄하게 된 다음에는 충분한 문제 풀이를 위해서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과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수강 후기처럼 시험 직전에는요. 학교 시험 대비 특강, 서술형 대비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강의들로 또 보충하고 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짚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EBS 강의와 교재를 활용을 잘만 하신다면 개념 정립은 물론이고 학교 내신 및 수능까지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충분히 1, 2등급까지 도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3에서 5등급 사이의 중위권 학생의 경우 잘못된 공부 방법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추천하는 기본에 충실한 이 공부 방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EBS 올림포스 그리고 학교 시험 대비와 같은 그런 강좌들까지 병행을 한다면 이 상위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6등급에서 9등급 사이 소위 스포즈 학생들, 내 학생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암 선생님, 이런 스포즈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술 배워야지, 기술. 아유. 기술이요?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친구들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노래 하나 해도 될까 내가? 하세요. 네. 고마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없어! 없다고! 끝났어! 지나갔어! The end! 게임 오버! 응? 끝났다고! 지나간 걸 가지고 이렇게 질척거려! 응?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수학일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나 준비하자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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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감. 보감이 뭐야? 자, 그래 다들 동의하는 거잖아 지금은? 1학년 거 이미 끝난 거 붙잡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능 범위 들어가는 미적분원 이런 건 공부하면 돼. 막 겁을 줘요. 뭐 1학년 거 못하면 너 공부 못한다 겁을 주는데 다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 진리에 기출이야 기출. 그냥 기출을 그냥 쫙 사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풀어가면서 그냥 계속 기출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모르겠다. 외우면 돼요. 외우는 거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응?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응? 자, 기출. 인정? 응? 이다나 양반님. 자, 이렇게 편법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만년 6에서 9등급 수포자 꼴찌를 탈출할 수가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제가 아까부터 강조를 했지만 기초부터 탄탄하게 과목별로 밟아 올라가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 물론 유혹이 있습니다.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 새로 배우기 때문에 나도 이런 새로운 과목들을 지금부터 공부해볼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만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
것보다는 1학년 때 부족했던 수학 1 과목에 대한 복습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요, 이 복습부터 다져 나가셔야 미적분원과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속도도 붙고요. 안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부를 할 때 계속 막히기 때문에 어려워, 잘 못해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자님, 우리 친구들 아직 예비 고2 문과잖아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수능까지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법으로 공부하는 걸 강조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약간 조금 이른 감이 있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수학원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 친구들에게 수학 1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긴 강이나 두꺼운 교재를 선택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30강짜리 고등 예비 과정이라든지 EBS 안에 찾아보시면, 혹은 뭐 올림포스 알짜 요약 강이라든지 혹은 학교 시험 대비 특강, 이런 식으로 좀 단기 특강이지만 좀 더 핵심 내용만을 담고 있는 이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수학 1에서 핵심 내용만 딱딱딱 치고 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미적분원과 확률과 통계 그리고 또는 수투 넘어가셔서 이 기초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또 심화된 내용들은 또 거꾸로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학 1이라는 과목은요, 어차피 우리 수능 해당되는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초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심화 내용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거 무시하고 간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 수포자 친구들한테 꼭 그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죠? 네, 하시죠. 네. 아, 고마워요. 자, 이 수포자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첫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저 선생님, 저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저는 고등학교 와서 공부는 제낄 거예요. 이럴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담했던 친구들이 지금 2학년 올라와서 봐요. 이럴 때 공부 안 했죠. 그럼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새 담임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 1학년 때 좀 놓은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잖아요. 또 안 할 거라는 거. 고3 올라가면은 똑같겠죠. 열심히 할 거예요. 하고 또 놓을 거라고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마음 편하게 노느냐 불안해하면서 노느냐 그거의 차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그 수학 안 보는 대학도 있고 뭐 수시 어떻게 운 좋게 대박 나가지고 이렇게 대학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나 편하게 놀자고. 응? 아유, 너 마음 편하게. 응? 네, 제가 이 말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동의를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통하네. 아우, 자, 우리가 이제 마음 좀 통하네. 아니요, 이다나 선생님,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일단 해보지도 않고 수학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좋은 점수를 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도둑놈 심보죠. 내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방법이든 비효율적인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일단 해보자고요. 일단 수학에 시간을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EBS를 믿고 또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시간을 직접 투자해서 내가 직접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일단 해보기나 한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우리 수포자 학생들 일단 뭐가 되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가 되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 아주 인상이 깊네요. 이 고2문과나 예체능 학생들에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공법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수학 공부를 할지 아니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지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EBS 신규 수학 강사이자 MC 왕종근 역할의 저 최우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장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수치기만 했던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야. 지고 싶지 않아 숨처럼 내 곁에 늘 머물지만 만질 수 없어서 갈수록 더 애절해져. 낮엔 태양이 되어 날 따사롭게 해주며 밤엔 달로 변해서 황홀한 낭만을 주어 저 멀리 반짝거리는 무언가 쫓아 I can't see in the dark. 네가 그치고 너가 날 비추는 날 우리 사랑은 다시 피어나 빛이 되어줘 까맣게 가려진 맘을 너로 밝혀줘 oh, 얼어붙은 날 녹여 지나치게 눈이 부셔서 딴 놈들 쳐다보지 못하게 빛이 되어줘 Shine your light on me baby 빛이 되어줘 나무 속에서도 선명해지는 네 모습 나 눈 멀게 해 네 숨이 닿는 곳에 서성이며 빈자리를 채워 나란 놈이 추억되게 저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만이 상처 없이 너를 소유하는 방식 And you are all I see and you are all I need 지금처럼만 있어줘 please